지난 9월 24일 몽클레르의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소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두오모 광장이었습니다. 몽클레르가 설립된 연도를 상징하는 1952명의 예술가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모두 몽클레르의 흰색 마야 자켓을 입고 서왔죠. 무대에 오른 무용가, 합창단, 모델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두오모 광장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이 장면을 현장에 있던 18,000여명의 관중들이 지켜봤고요. 또 이날엔 몽클레르와 친분이 있는 전세계 셀럽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소웨이, 마리아 샤라포바, 퍼레 윌리엄스, 후지와라 히로시. 한국에서는 몽클레르의 글로벌 앰베서더 이성경과 황민혜이 참석했고요. 이후에도 몽클레르의 70주년 이벤트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몽클레르의 70년 역사를 담은 필름 엑스트라오디너리 포레버가 공개됐습니다. 톰 브라운, 후지와라 히로시 같은 스타 디자이너 7명이 마야 자켓을 재해석한 마야 70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또 전 세계를 순회하는 몽클레르 특별 전시회도 개최됐는데요. 이 전시는 뉴욕에서 시작해 런던, 도쿄를 거쳐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망의 피나리를 장식할 예정이죠. 몽클레르 패딩계의 샤넬이라 불립니다. 전세계 프리미엄 패딩 시장의 독보적인 1등 브랜드고요. 몽클레르는 1952년 두 명의 프랑스인 르네 라미옹과 앙드레 뱅상이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유럽에서 여가 문화가 형성되는 걸 간파했습니다. 프랑스 알프스 지역에서 등산 장비 회사 몽클레르를 시작했고요. 처음엔 침낭과 텐트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의 유명 등반가 리오넬 테라이가 몽클레르에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몽클레르 공장의 작업복을 저에게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당시 몽클레르는 추위에 떠는 공장 직원들을 위해서 거위털을 넣은 패딩 자켓을 만들어줬는데요. 우연히 이 패딩을 접한 등반가 리오넬 테라이가 여기에 완전히 꽂힌 거죠. 그렇게 몽클레르는 세계 최초의 퀼팅 다운 자켓을 출시했습니다. 몽클레르 패딩 자켓은 산악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습니다. 리오넬 테라이가 조직한 알래스카 원정대의 유니폼이 되었고요. 1968년 그레노블 동계올림픽에선 프랑스 스키국가 대표팀을 공식 후원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선 몽클레르를 스키장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입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형형색색의 몽클레르 패딩이 멋쟁이들의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죠. 그리고 1990년대 몽클레르의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이 부상하면서 스키웨어를 만들던 몽클레르의 인기가 추락했습니다. 몽클레르의 매출은 급감했고 파산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데 그 시점에 몽클레르의 구원자가 등장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패션 사업가 레모 루피니였습니다. 레몬 루피니는 섬유업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돈투비 패션 사업가였는데요. 처음엔 아버지가 운영하는 의류회사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후 뉴 잉글랜드라는 남성 셔츠 회사를 창업해서 성공적으로 매각했고요. 그리고 루피니가 새로운 사업을 물색하던 중에 그의 눈에 띈 브랜드가 몽클레르였던 거죠. 루피니도 학창시절 몽클레르 패딩을 입고서 오토바이를 타곤 했거든요. 레몬 루피니는 몽클레르를 48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몽클레르의 부활을 위한 대대적인 수술에 돌입했죠. 루피니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기능에 치중하는 대신 디자인과 소재에 역점을 둔다. 루피니는 몽클레르 패딩의 실루엣을 날렵하게 만들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컬러, 광택, 바느질 땀 같은 디자인 요소를 더했고요. 또 루피니는 다른 명품 브랜드처럼 홍콩, 런던, 뉴욕 같은 대도시 한복판에 몽클레르 매장을 열었습니다. 몽클레르의 본사도 이탈리아 패션의 중심지 밀라노로 옮겼고요. 그리고 루피니의 전략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몽클레르 패딩 열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패션 피플들이 몽클레르 패딩으로 멋을 냈고요. 여성들은 겨울에 모피코트 대신 몽클레르 패딩을 걸쳤습니다. 또 몽클레르는 전세계 연예인들의 비공식 유니폼이 되었고요. 2013년 몽클레르는 밀라노 증권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상장 첫날에만 주가가 41%나 폭등했고요. 2020년엔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스톤아일랜드를 1조 5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스톤아일랜드 인수는 아시아 시장과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몽클레르의 통 큰 투자였죠. 20여 년 전 레몬루피니가 480억 원에 사들였던 몽클레르는 이제 17조 원짜리 회사가 됐습니다. 2021년 몽클레르의 매출은 2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몽클레르의 영업이익률은 30%대로 명품 브랜드 중에선 에르메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요. 국내에서도 몽클레르의 인기는 엄청난데요. 인기 있는 제품을 사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고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명품 패딩 계급도에선 우리 집 갑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겨울이 따뜻해져도 패딩 가격이 2-300만 원대에 달해도 어떻게든 몽클레르를 구입하는 건데요. 도대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몽클레르의 매력은 뭘까요? 레몬 루피니는 어떻게 지금의 몽클레르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몽클레르입니다.
예전부터 아웃도어 의류는 디자인보다 기능성이 우선시됐습니다. 스포티하고 투박하고 남성적이었죠. 몽클레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레몬 루피니 회장은 아웃도어와 패션을 믹스했습니다. 그리고 몽클레르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했죠. 몽클레르는 패셔너블 액티브웨어입니다. 패셔너블 액티브웨어. 시작은 유명 디자이너와의 협업이었습니다. 꼼데가르송의 주니아 와타나베, 사카이, 버즈라블로 같은 특급 디자이너들과 몽클레르 패딩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톰 브라운과는 무려 8년 동안이나 협업했는데요. 톰 브라운은 몽클레르에서 최고급 남성복 라인 몽클레르 가무블루를 런칭했습니다. 톰 브라운 특유의 클래식한 테일러링 감성을 몽클레르에 이식했고요. 패딩에 트위드와 울 소재를 사용하고 지퍼 대신 단추를 다는 시기였죠. 그리고 2018년 몽클레르 지니어스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보통의 패션 브랜드는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을 구분해서 컬렉션을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몽클레르 지니어스는 매달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것도 내부의 디자이너가 아닌 외부의 천재 디자이너들과 협업해서요. 몽클레르 지니어스의 모토, 하나의 하우스, 다양한 목소리였죠. 매튜 윌리엄스, JW 앤더슨, 리처드 퀸 같은 패션계의 라이징 스타들이 몽클레르의 유서 깊은 패딩을 재해석했습니다. 이전까지 몽클레르에서 볼 수 없었던 창의적이고 파격적인 옷들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몽클레르 지니어스는 디자이너뿐 아니라 지샤, 컨버스, 젠틀몬스터 같은 특급 브랜드와의 콜라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몽클레르 지니어스는 몽클레르에게 많은 것을 안겨다 주었죠. 클래식한 이미지의 몽클레르가 매달 새로움을 입었습니다. 몽클레르를 구입하는 연령대가 확연히 낮아졌고요. 무엇보다 몽클레르는 겨울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주목받는 브랜드가 됐죠. 또 몽클레르의 광고 캠페인도 아웃도어 광고의 전형성을 깼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핵심은 아웃도어와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를 섞는 겁니다. 눈의 여왕, 걸리버 여행기, 달나라 여행, 그리고 박물관에서의 댄스. 제가 볼 땐 레몬 루피니 회장도 석기의 천재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웃도어와 패션을 섞어서 몽클레르 다음을 만들어 왔으니까요. 제가 믹스의 소편을 쓰게 되면 아마 맨 처음으로 등장하는 브랜드는 몽클레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2022년 1월 미국 워싱턴 DC의 몽클레르 매장에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한 흑인 여성이 몽클레르 패딩을 잔뜩 집어들고서 도망쳤는데요. 이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된 거죠. 그리고 비슷한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엔 파리 몽클레르 매장에 복면을 쓴 12명의 괴한들이 침입했고요. 같은 해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미 전역에서 흑인들의 폭동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브랜드 중 하나도 몽클레르였죠. 모두 요즘 사람들이 몽클레르를 얼마나 가지고 싶어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이토록 몽클레르 패딩을 열망할까요? 단지 몽클레르의 제품력이나 디자인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캐나다 구스를 비롯해서 에르노, 무스너클, 듀베티카 같은 브랜드의 제품력도 몽클레르보다 떨어진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으니까요. 저는 몽클레르의 인기 비결 중 하나가 이 브랜드의 절제력 때문인 것 같아요. 2015년 팝스타 드레이크의 신곡 한라인 블링이 공개됐습니다. 발표 직후에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고요. 몽클레르의 판매량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드레이크가 뮤직비디오에서 몽클레르의 빨간색 마야 자켓을 입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 몽클레르 매장에서는 드레이크가 입었던 이 마야 자켓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몽클레르가 원래 계획된 수량만 판매하고서 생산을 중단해버렸거든요. 대신 그 다음 시즌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마야 자켓을 출시했고요. 그러니까 몽클레르는요, 당장의 매출보다 브랜드의 희소성을 중시하는 겁니다. 마치 루이비통이 핸드백 재고를 태워버리고 슈프림이 매장 수를 잘 늘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몽클레르식 절제입니다. 또 몽클레르는 2011년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도 절제했습니다. 이때 루피니 회장은 향후 중국이 최대의 명품 시장이 될 거라는 사실을 간파했는데요. 지난 10년간 중국 전역에서 오픈한 몽클레르 매장은 30여 개에 불과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수백 개의 매장도 낼 수 있지만 당장의 매출보다는 중국인들에게 이 브랜드를 확실하게 전파하는 일이 먼저라고 판단했으니까요. 대신 몽클레르는 브랜딩을 위한 투자에는 절대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몽클레르 지니어스 프로젝트인데요. 몽클레르 지니어스가 몽클레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10% 미만입니다. 매출 기여도는 높지 않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만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몽클레르라는 브랜드를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또 최근에 몽클레르가 꽂혀있는 건 친환경 브랜딩입니다. 몽클레르는 옷을 만들 때 동물의 모피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식물성 원단으로 옷을 만드는 본 투 프로텍션 컬렉션을 런칭했고요. 그 결과 몽클레르는 패션업계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는 기업 4년 연속 1위로 선정됐죠. 노스페이스는 포드처럼 가성비가 대단한 브랜드입니다. 몽클레르는 레인지로버고요. 포드와 레인지로버의 차이, 그리고 노스페이스와 몽클레르의 차이, 핵심은 절제력입니다. 당장의 매출보다 장기적인 브랜딩을 우선시하는 거고요. 몽클레르가 지금과 같은 절제력을 유지하는 한 앞으로도 사람들은 이 브랜드에 열광하지 않을까요? 물론 몽클레르를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부작용도 있겠지만요.
이제 몽클레르는 다시 아웃도어 중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22년 초 레몬 루피뉴 회장의 깜짝 선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몽클레르가 높은 패션성으로 성장했지만 그만큼 아웃도어의 색이 옅어졌다는 거죠.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아크테릭스나 노스페이스 같은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에 몰리고 있다면서요. 이에 따라 몽클레르는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았던 몽클레르 지니어스도 잠시 쉬어가기로 결정했고요. 그럼 몽클레르가 패션을 잠시 내려놓겠다는 이런 급진적인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저는 과거에 루피뉴 회장이 한 말에서 단서를 쳐놨습니다. 몽클레르가 경계해야 할 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지루함입니다. 여기서 루피니 회장이 말한 지루함은 변화 없음입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는 거고요. 루피니 회장이 인수한 후부터 몽클레르는 늘 지루함과 싸워왔습니다. 아웃도어 브랜드가 패션 브랜드처럼 시즌별로 컬렉션을 공개했습니다. 오뜨쿠티르스러운 아웃도어 패딩을 만들었고요. 전 세계에서 패션 천재들을 불러모은 몽클레르 지니어스는 지루함을 깨기 위한 노력의 결정판이었죠. 또 몽클레르는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에서 플래시몹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이탈리아의 축구팀 인터밀란의 공식 후원사가 됐고요. 최근에는 NFT를 발행하고 포트나이트 캐릭터를 위한 의상을 만드는 식으로 디지털 트렌드에도 대처했죠. 또 레몬 루피니 회장 본인도 시대의 변화를 포착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매일 5시간씩 SNS를 하고요. 뉴욕과 서울 같은 도시를 하루에도 몇 시간씩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을 관찰한다고 하죠. 몽클레르의 다음 행보가 늘 기대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지루함 깨기입니다. 몽클레르와 여러 번 협업한 후지와라 히로시의 말도 의미심장합니다. 몽클레르의 디자인팀은 무척이나 과감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몽클레르가 팔리는 브랜드가 된 비결, 석기의 천재들을 불러모아서 아웃도어와 패션을 섞었습니다. 당장의 매출보다 브랜딩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요.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루함을 타파했죠. 그렇게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몽클레르 다운이 만들어졌고요. 레몬 루피니의 몽클레르는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몽클레르가 명품 업계에서의 지루함을 얼마나 타파하는지에 달려있는 거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Don't me in, I said I'll pick it up, it's all